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이런 분들 얼마나 재밌어. 막 종종 안 물어보고 게임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재밌단 말이야. 이거 당해도 와 이거 배울만하다. 어? 생각이 들잖아. 안 그래 여러분들? 진짜로? 봤지? 여러분들 지금 종종 물어보는 분들 후회하죠? 아 내가 못해서 종종 물어보는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머릿속 생각하세요. 진짜로 게임 즐기는 분들은 안 물어보면 종종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네버. 종족을 왜 물어보냐? 내가 즐기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다. 종족을 안 물어보면 됩니다. 안 묻고 게임을 즐기시면 돼요. 종족 모르는데 사실 잘했잖아. 어? 저렇게 하는 거야. 물론 내가 졌지만 상대방이 재밌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좋았어. 저런 건 배울만해. 아, 저런 비드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 내가 다음에 토스 때 저구점 파이썬에서 걸리면은 아 저런 게 가능하구나 생각하면서 운영을 또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좋아요. 네. 그렇으면은 애초에 레어드크 올리면서 그죠? 저걸로 시간 끌면서 히드라를 안 가고 레어드크 올리면서 운영을 하는. 안 물어봐도 더는 이긴다가 아니라 안 먹고 해도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스 대 토스전이고요. 상대방의 이제 투게이트 요런 것만 또 하면서 저의 특유의 리버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캐리어 들어가죠 오늘도. 요즘 이 빌드에 너무 꿀맛같이 빠져있어가지고 이 팀이 어떤 18놈한테 추석전 사기당해서 400만원 날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신 신연하게 욕해주세요 이러시네요. 어떤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기치는 새끼들은 감자로 존나 맞아야 됩니다. 그죠? 개새끼 씨발 새끼 족같은 새끼.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질럿 하나 뽑고 어허 예트 예트 정말 좋아. 아 너도 정찰했니? 예 그러면 안 좋아. 이라이 씨 아이 코어부터 찍을거야. 질럿부터 찍었네. 서로가 첫 서치. 아 이거는 서로 기분이 좋겠네요. 그죠? 예 서로 기분이 좋은 상황. 사기치는 사람들은 친구 없어. 진짜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슬퍼하고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기라는 걸 치는 거야. 양심의 가책? 1도 없어.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넣으면은 꼭 하는 말들이 나도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나도 힘들다고요. 그게 뭐 어때서? 그죠? 당당하죠? 아주 씨발 사기 쳐놓고 당당해. 뭐야 이건 또? 투게이트? 따라가요? 이거는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 왜냐 사실 서로가 아래 빌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다른 빌드를 들어간다? 이런 사례만 오히려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투게이트는 로보틱스 빌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투게이트 갔는데 로보틱스 가는 건 추천 안 해요. 목소리가 감자 잘 먹게 생기셨어요 감자. 뭐라고요? 제사상에 지으테리아 햄버거를 올리면 조상님이 나타나서 야이게시오피아 내가 와퍼나 사이버거 올리랬지 어디서 걔도 안 써먹는 걸 올려 하면서 제사상 지었고 죽방 송편에도 감자 넣어서 먹었나요? 이렇게 말아.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감자 잘 못 먹고요. 송편에 감자 안 넣고요. 제사상에 좆때려 왜 올려? 버거킹 올려라. 자, 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롯데리아는. 롯데리아는 솔직히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먹는 데는 아니잖아. 그치? 롯데리아는 치즈 스틱을 먹기 위해서 먹는 곳이. 만약 롯데리아 햄버거를 위해서 시켜 먹는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건 아주 대단한 분. 그거는 웬만한 그냥 아무 밥이나 해줘도 맛있게 먹을 뿐이에요. 만약 내가 여자고 아니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죠. 결혼해서 음식을 해주잖아.
롯데리아 좋아하시는 분이랑 결혼하시면은 아마 어떤 음식을 해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롯데리아 역시 치즈스틱이죠. 아, 네, 원주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원주 이틀 있다가 왔어요. 추석 전날, 추석 당일날 이렇게 있다가 왔어요. 예. 네. 오늘 돌아왔어. 아니, 근데 잘해봐. 이거 안 받아 팔은 뭐냐, 이거? 아니, 다크인데, 이거. 삐래. 다크다. 저도 강원도에 살아요. 그놈의 감자우시오. 아니, 강원도에 사는데, 왜 강원도에 사는 사람끼리 싸워요? 예, 네, 싸우지 말자, 우리. 모짜렐라 인도 먹어? 아니 그걸 먹을 바엔 그걸 먹을 바엔이죠. 그걸 먹을 바엔 중앙시장 롯데리아 이전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 중앙시장 갔다 왔는데 그 롯데리아 못 받고 그 뭐냐 베스킨라빈스 위치로 옮겼더라고요. 그거 보고 놀랐어. 아니 베라가 여기 있었나? 분명 여기 아니었는데 이랬는데 베라가 막 이상한 데로 옮겼더라. 바로 옆으로 옮겼던데 어쨌든 신기했어. 어쨌든 감자 많이 드세요. 예. 아 감자 많이 먹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들 많이 예, 많이 먹으시고 예,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다 큰 거 같은데. 근데 파일런이 여기다 지었다라는 건 여기는 그러니까 멀티면은 이 벽에 붙여서 입구를 좁히던가 아니면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리버 멀티나 이런 배드면은. 근데 만약 이렇게 짓고 다크가 아니었다 이러면 상대가 심리적 오진 거야. 어 그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진짜 상대방이 진짜 잘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해놓고 다크가 아니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와 씨 어 대단하다. 와 씨 뭐야 진짜 다크가 아니었어? 리얼로? 와 리얼 아니네. 야! 아니 저러고 다크가 아니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개불리하잖아 지금. 와, 나 처음 봤어. 파일럿 저렇게 짓고 다크를 안 가는 경우 처음 봤어. 와. 됐다 씨. 도망가 도망가 도다다다다다다. 이 사례가 근데 리버 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 근데 여기서 템플러를 먼저 가서 템플러로 이제 그 압박을 넣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 플레이예요. 템플러로다가 아드라이즈. 앞마당 가스를 그래서 빨리 캐는 거죠. 사례가 테크를 좀 보자. 내가 템플러 더 빠른 것 같은데. 참. 어, 템플러 더 빨라요. 앞마당이 느린 거는 굉장히 불리한 얘기고요. 불리한 얘긴데 네, 그렇다고 어, 우리가 막 포기할 건 아니야, 그지? 앞마당 느렸어? 아, 졌어. 이건 아니에요. 그죠? 앞마당 느려도 충분히 운영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할만합니다. 템플러 사례부터 가면서 운영 들어가고 있죠. 저도 재본진에 왔기 때문에 이거 잡아요. 보이시죠? 이 흐물흐물.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알아야 돼. 이거 사례방에 옵저버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거를 이 정도는 잡아주는 게 클래식이죠. 베스틴 라빈스 31. 그래서 추가 멀티냐 뭐 상대방이 뭘 하느냐 요게 중요한 건데 상대방은 추가 멀티를 생각하진 않고 아마 멀티 하는 척 하면서 병력을 그렇죠 뽑는 움직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대방이 나오는 그 병력들을 잘 막을 수 있는 채비를 갖춰 놓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견제를 한번 들어갈 건데 요걸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이테플러 하나 태울게요. 어쨌든 간에 한번 후려치고 싶기 때문에 진로 바로 또 찍고요.
호지도 짓고 갑니다. 아마 게이트 더 늘렸을걸? 그죠? 게이트 세 개나 하나 더 많네 나보다. 전 대신 포즈를 지었어요. 네. 뭐야 저거? 나 지금 이거 걸렸는데? 뭐 어디서 옵조 봤는데 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브해. 아 씨발. 깜짝하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깜짝이 안 돼. 야 이 개. 아 저 잡고 싶다. 뭐야? 아 이게 아이템 플로우구나. 아씨, 아 잘못. 잘못. 걸어가. 비켜. 비켜 이 새끼야.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템플라.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어 근데 다 뭉쳐 있는 사례 봐. 대박 사건 터졌어. 이걸 이거 왜 당해주지? 어쨌든 이득을 보았다. 그리고 서로 간에 멀티 하는데 제가 좀 느리긴 하네요. 네. 가면서 바로 지었어야 되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잠깐 저러라라 뭉쳐 있어. 아니 근데 범위 왜 이렇게 없죠? 반응 지렸고요. 상대방 아무것도 못 하죠. 이게 바로 클라스다. 상대방이 이런 견제들을 기가 막히게 막아내는. 뛰어요. 이 멀티 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면 이러고 싸우면은 제가 이득 봅니다. 상대방 손해 전투예요. 구석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이런 전투를 한다? 에바 참치죠! 대박. 아니면 아이템 감사. 아 자지 제제 뭐야 되게 무난하게 빌드 심리전은 되게 좋아서 혼자 낚인 건지 뭔지 몰라서 그냥 했는데 좋았죠? 어쨌든 이겼다. 이티님 페북포그 찾아왔어요. 이러시네. 기훈님 안녕하세요.